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간 곳은 ACC 월드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우선 이곳은 ACC 즉 아시아 컬처 센터인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곳에 도착하면 주변에 이런 천막들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소책자와 부채를 나눠줍니다. 한번 소책자들을 보도록 하죠. 소책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 일정표와 아티스트 라인업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공연장 지도와 곳을 찾아오는 방법, 그리고 행사 소개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스크린 속에서는 소책자에 있는 지도보다는 지형 지문이 더 사실적으로 나와 있어 길 찾기가 정말 수월했습니다. 이곳은 ACC 스테이지입니다. 제일 규모가 큰 곳으로 지금은 공연을 준비 중이네요. 좀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에는 푸드트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더 뒤쪽인 이곳은 이러한 공예품들을 파는 플리 마켓들이 있습니다. 마침 공연 소리가 들리네요. 또 다른 무대인 메인 입구 계단에서 하는 공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는 도중에 계단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했나 봅니다. 이걸 보니 괜히 가까이 가고 싶어지네요. 마치 비눗방울을 쫓는 아이들처럼요. 이분들은 잼피플이라는 그룹입니다.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 나니 이제 ACC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치카티카 브라운 사운드라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ACC 스테이지 같은 경우 제일 넓기 때문에 왼쪽 벽에 엄청 큰 스크린이 존재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분들도 볼 수 있는 좋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갔다 온 후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진다면 이러한 수준 높은 공연들을 무려 무료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